저희 집 벌써 보리가 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뭐 비 속에서 막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해주시는 분이 구하기 어려워서 겨우겨우 구했는데 벌써 빨리 내려오라 그래서 와보니까 벌써 시작을 했네요. 어우, 너무 흐뭇합니다. 아, 이게 보리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근데 보리를 말릴 때도 없고요, 판매하는 수매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농사는 실컷 지어놓고 판매처도 없고 그럴 때 그 고민이 좀 크답니다. 농부들은. 저도 좀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아주 그냥 기계가 막 시원하게 착착착착 하네요. 어떤, 와, 저런 거 처음 봤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오늘 얼마나 나올지 해서 여기다 넣어놓고 말리고, 뭐, 위에 올라가서 말리고 해서, 이래나 저래나 해서, 잘 말려가지고, 이제 좋은데, 좋은 사람들한테 이제 잘 그거 해야죠. 이제 나눠 먹어야겠죠? 아이고, 남들이 막 이렇게 흉 봐요. 왜 보리 심었냐고. 보리 심어서 어떻게 하려고 보리 심었냐고. 농협에서도 수매 안 해주고, 그렇답니다. 보리를 수매하네요. 이렇게 보리를 닦네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저절로 해갖고 걸음에도 좋겠어요. 이렇게 놓으면. 보리도 막 착착착착착 하네요. 우와! 우와! 아이고, 이거 해주는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요. 너무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다가, 아니야, 분명히 나올 거야, 나타날 거야, 나타날 거야, 나타날 거야, 그렇게 제가 염력을 보내고 진짜 불현듯 와서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리를 다 실어가지고 800kg 짜리를 그거 자루에다가 실어가지고 제가 뭐 기계를 올릴 수도 없는데, 지금 어디 뭐 건조장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뭐 그 500kg를 제가 800kg 짜리를 혼자 들 수도 없고 해서 여기다가 일단 어떻게 해놨다가 말려서 이제 작은 자루에다 담아서 그렇게 이제 판매할 땐 판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리를 잘 써서 지혜롭게 이런 난간을 잘 헤쳐나가서, 이제 또 곧 또 기리도 심을 건데 잘 난간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아, 이제 낫으로 빌려고 생각했어요. 낫질은 웬만한 거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보름 걸려서라도 내가 비자. 벼서 또 갖다 올려놓고 말리고 올려놓고 말리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계가 해주신다고 또 나타나셨으니까, 기인이 나타나셨으니까
또 이제 그 나머지기 뭐 말리고 하는 일들은 그냥 그렇게 잘 참아내면서 헤쳐나가야죠. 그래야지 농꾼으로서의 제가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 보리가 이렇게 보면은 누웠어요. 누웠어. 이게 보리예요. 이 잘 익었죠. 이 보리. 근데 이 아들은 벌써 누웠잖아요. 잘 익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누운 거예요. 이렇게. 아저씨가 기계로 막 오고 있어요. 이거 30분도 안 걸 것 같아요. 30분이요. 다 끝났어요. 어쨌든 보리를 우리는 오늘 추수를 한답니다. 가을이 아니니까 보리타작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보리타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는 거예요. 보리타작.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저씨. 짠짠짠짠. 보리가 다 들어가나 봐요. 기계 하나에 뭐 이렇게 옮기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 가지고 그냥 제 차에다가 뿅 실어준대요. 그러면 저는 그 차를 긁고 가서 차를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럭에다가 그냥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어쨌든 보리타작이 거의 이제 10분에서 20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